축하해요.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6일 화요일인데요. 마감 시향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에 강세 보이던 시장, 어차피 예정돼 있는 조정돼야 되는 물량들 출해 8,582억 외국인 물량이 출해됐고요. 장 초반 하락 출발했던 선물 땡기면서 2,500개 정도 매수했다가 다시 그대로 한 5,000개 이상 매도하면서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 같이 출해되면서 리밸런싱 어느 정도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기간이 7,600억 정도 받아줬고요. 이런 상황들 종료되고 나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짐은 또 덜게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정 어느 정도 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지수 상승 출발했으나 리밸런싱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정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대세는 상승이다 생각하고 있고 내일 아침 또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보시자면요, 0.07% 다우존스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도 0.10% 상승 중입니다.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상승했다가 그대로 조금 반납하는 상황.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무리 없습니다. 아시아도 중국 보합입니다. 0.03% 상승, 하락. 죄송합니다. 상승이네요. 자, 니케이도 0.35% 상승. 물론 좀 밀렸습니다만 크게 무리 없고요. 환율은 반등세 시현했습니다. 1170원대에서 반등 나오고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지금 진행해 볼 텐데요. 빠르게 모든 거 생략하고요. 한 7종목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그러면 오늘 제가 제시했던 것도 퍼펙트 했던 것 조금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가야 되겠죠. 자, 뭐냐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닥터케어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사자마자 4% 챙겨 먹고 다시 갈아탄 것이 인선 ENT. 사 하자마자 3% 이상 올라간다. 아침 방송 있으니까요 챙겨 보시고요. KH바텍도 똑같이 상승 이후에 조정권에 매수했다. 뭐하고 비슷하다? 인선 ENT 상승 이후에 조정 매수. 여러분들 이러한 아주 정석에 가까운 기법을 써도 수익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도 전일 뭐 매수 의견 드렸는데, 그죠? 일단 오늘 상승폭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왜? 셀트리온도 지수,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프로그램 매도해서 자유롭지는 못했겠죠. 자, 어쨌든 다시 18만원 위로 올라타는 모습 양호. 내일이라도 강하게 반등한다면 일단 19만원 초반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그리고 램시마 SC가 유럽 판매 승인 허가 떨어졌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나머지 종목들 하이닉스 강하게 갔죠. 하이닉스를 올인했거든요. 올인해서 올라갔다 조금 쳐졌는데 이거는 지수하고 연동되는 거니까 개별 악재 아니니까 무리 없다. No problem.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종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 단가는 저만 알고 있을게요. 프라이버시가 좀 있으니까요. 자, 우리 유료 회원이십니다. 닥터K는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성의껏 포트폴리오 분석 전략도 개개별 전략도 알려드리면서 방송도 떠놓으면 나중에 이게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는 자, 오늘 상승하다가 조금 밀렸으나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매도 폭탄 좀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합 정도에 마무리했습니다. 자, 추후 만약 처진다 하더라도 5만원권만 지킨다면 별 무리 없겠고 53,700원의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기간의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다. 홀딩 가능합니다. 밑으로 쳐져도 5만원권만 쳐지지 않으면 무리 없고 5만원권에선 다시 추가 매수 의견 드릴 겁니다. 메모 잘 해놓으십시오. 자, KMW
상당폭 많이 오른 이후에 조정도 깊은 상황입니다. 자, 피보나치 조정대 한번 적용해 볼게요. 피보나치 조정대 여기 상승폭부터 여기까지만 적용을 해도 50% 권역을 이제 그죠? 무너뜨렸다가 다시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50% 인근에서는 지지할 가능성 조금 있거든요. 일단 20일에 저항을 뚫는다면 여기 상단인 53,000원권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53,000원권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한다면 그쪽에서 매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매모 잘 하십시오. 종목 많이 있죠. 20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대신 만약에 여기 43,6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비중 일부 축소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여기 20일 권역인 49,500원 정도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고, 오늘 돌파했다가 밀렸죠, 약간. 그죠? 저항권이라서 그렇습니다. 20일의 저항.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53,000원권 정도를 단기 목표로 잡고 매도하셔라. 가서 그렇게 정리해드리겠고, 이번엔 키스트. 자, 키스트는 방탄소년단 이슈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좀처럼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여기를 저점을 깬다면 밑으로 더 처질 수 있는 모양, 2,2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고, 올라가도 2,600원대, 그리고 2,700원대, 여기에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상단에 올라오더라도 매도 의견입니다. 밑으로 깬다면 더 강하게 매도 의견. 그죠?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닥터K가 제시하는 우량한 포트폴리오로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힐라코리아. 자, 힐라코리아 닥터K도 예전에 뭐 제시한 적 있는데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인근에서 벌써 매도하고 나왔는데요. 그대로 들고 있는 분몇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저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도했었어야 돼요. 매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현재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 49,000원, 49,800원,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이탈한다면,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긴 한데요. 이탈한다면 물량 축소, 그리고 반등 시에 55,000원권까지 반등한다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릴게요.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상당폭도 하락 더할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수가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55,000원권 정도에서는 매도하셔라.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 다음 YG 엔터테인먼트. YG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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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아유. 자, YG 패밀리 제가 되게 좋아했던 YG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실망입니다. 여러 가지로 실망이고, 그죠? 주가가 좋을 리가 만무하죠.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에서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여전히 크게 좋을 거 없다 생각합니다. 23,500원 깬다면 무조건 매도고요. 올라가도 27,000원권에 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27,000원권에서 매도 의견 드립니다. 그다음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은 지금 그죠?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최근에 기관 매수자도 좀 있고요. 외국인 매수자도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고요. 박스권 처진다면 줄여 나가십시오. 31은 5천원 밑으로 깬다면 줄여 나가셔야 되고, 60일 깬다면 전량 매도고요. 위로 올라간다면 34만 2천원권까지 일단 반등 가능해 보이고, 여기 상단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추가 상승 여부 결정되는데요. 여기 강하게 뚫는다면 더 홀딩 가능,
그렇지 않고 여기 인근에서 조금 힘없이 밀리는 조짐 보이면 차익 실현 일부 다시 조정받은 뭐 재매수도 가능한 상황인데 이것은 장중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레이저 주니. 왜 조퇴했어? 야, 준이야, 그날 같이 갔었으면 좋았는데, 어? 너 생각보다 되게 수줍음 많은 것 같더라. 반가웠다. 자, 여기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것은 240일 하나 빼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으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거는 일단 괜찮아요. 34만 2천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보고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면 37만 5천원권 정도도 갈수 있어 보인다. 이것은 중간중간에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진해요. 자, 진해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죠.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닥터K가 제시한 종목은 차트의 모양이 어떻는지. 자, 이것도 위에 강력한 저항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150원. 여기를 강하게 뚫는다면 16,000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 힘없이 밀린다면 좋지 않고 14,000원권 밑으로 또 이탈한다면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항공사하고 좋을 게 없었잖아요. 일본하고 서로 다투고 있고 그죠? 이 매도, 이 기관 매도하고 외국인 매도 나온 거 보십시오.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접근을 금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매도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한미약품 정도는 적당하니 들고 가면서 컨트롤 해볼 수 있겠으나 나머지 종목은 거의 다 매도해야 된다. 그렇게 전략 드릴게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중에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일단 끝내고요. 방송 한번 끊고요. 진행할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유료 회원 포트폴리오 분석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곧이어서 두 번째 방송 이어나갑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요.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